구름 위에서 보는 산 너머의 숨막히는 자연 경관이 상상되시나요? 해발 1818m에 있는 마데이라 섬에서 세 번째로 높은 봉우리예요. 하이킹은 마데이라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데 딱 한 번만 갈 수 있다면 이곳으로 가시길 추천해요. 구름 위에서의 등산길이라니 이것보다 더 완벽할 순 없을 거예요. 일출 명소 중 한 곳이기도 한데 높은 곳인데다가 아침 일찍 가야 하니 따뜻한 옷은 꼭 챙겨가세요. 푼샬은 마데이라에서 가장 크고 마데이라 전체 인구의 42%가 모여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이 항구에 도착하면 큰 유람선과 낚시배들이 여행자들을 맞이해 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마을 마시쿠는 마데이라가 처음 발견된 역사적인 지역이에요. 섬의 남동부에 있고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이에요. 푼샬에서 몬테로 가는 길에는 케이블카를 탈 수 있어요. 가는 길에 볼 수 있는 웅장한 파노라마 전망은 15분 남짓이지만 산 위에 케이블카 역에 도착하면 식물원과 월계수 숲으로 가는 또 다른 케이블카가 있으니 너무 아쉬워하진 마세요. 매력적인 황금빛 모래마을과 항구로 잘 알려진 도시 칼레타에서는 나이트라이프를 즐기기에도 좋은 곳이에요. 이 해변 마을에서 보는 그림 같은 일몰은 한번 만나면 인생놀이 될 테니까 놓치기엔 너무 아쉬울 거예요. 도시 안에선 독특한 건축물을 보는 재미도 있어요. 마데이라 식물원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식물이 있는 거대한 정원이에요. 케이블카를 타면 10분 만에 도착하고 언덕이 높은 곳에 있어서 마데이라의 환상적인 전망까지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다음으로 몬테펠리스 트로피컬 가든에 가면 다양한 열대 식물을 볼 수 있어요. 백조의 호수, 알록달록한 잉어가 사는 연못, 작은 폭포까지 더해져 마치 동화 속 세계로 온 듯한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마데이라의 또 다른 전경을 볼 수 있는 언덕 위의 전망대 같은 정원들을 지나치기엔 너무 아쉬울 거예요. 마데이라 섬 남쪽 해안을 따라가면 해발 580m의 유럽에서 가장 높은 바다 절벽이 있어요. 조금 무섭기도 할까요? 절벽 꼭대기에 있는 스카이워크의 유리 바닥 너머로 보는 대서양 전망이 예술이에요. 경치를 마음껏 즐기고 나면 근처에 있는 선물 가게에서 구경도 하고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잠시 쉬어가기에도 좋아요. 푼샬 도심에서 10분 거리에 있고 입장료까지 무료라니 안 가보면 섭섭하겠죠? 마데이라에 있는 에메랄드빛 바다에 뛰어들 준비 되셨나요? 이 해양 자연 보호구역에서는 다양한 종의 고래와 바다 거북, 물범 같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아프리카 해안에서 700km 떨어져 있고 걸프 스트림의 영향을 받아 마데이라의 해변은 여름에는 평균 22도, 겨울에는 18도의 온난한 기온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마데이라 섬의 약 30%가 자연보호구역인데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에 지정된 다양한 동식물들을 마데이라 일대에서 볼 수 있어요. 2천만 년 전 자연이 준 보물, 이 월계수 숲은 마데이라 섬의 20%를 뒤덮고 있어요. 이 숲에서 산책을 할 때면 깨끗한 공기 속에서 판타지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폭포와 호수, 무성한 녹색 지대에서 잠시 현실 세계를 잊게 될지도 몰라요. 아열대의 지중해 기후인 마데이라 섬에선 알록달록한 다양한 과일도 즐길 수 있어요.